경제적 자유를 이루고 시간 부자, 건강 부자, 관계까지 부자가 되기까지 깨달은 실제로 제 자녀에게 말해주는 경제적 자유에 관한 네 가지 생각을 공유해드리겠습니다. 저는 경제적 자유에는 크게 두 가지 관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요, 나는 뭐 큰 거 바라지 않고 이 부에 해당하는 경제적 자유만 달성해서 많은 돈이 아니라 지금 생활을 유지할 정도의 돈이 따박따박 들어오면 하고 만족해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되도록 큰 부를 이루어서 시간을 많이 벌고 싶은 분, 즉 시간도 많아서 부, 관계, 행복, 건강, 공원 이 다섯 가지가 꽉 채워진 균형 잡힌 삶을 살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돈 버는 방법에 대해서는 많이 공유를 했었는데 돈도 있지만 시간이 많아서 내 시간을 소중한 사람과 원하는 장소에서 원하는 것을 하고 싶은 분들을 위해 오늘은 후자의 방법을 더 집중적으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 더 크게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라. 수요가 있는 재화나 서비스를 시스템으로 얼마나 많이 생산하고 판매할 수 있을지에 따라 부의 크기가 달라집니다. 여기서 말하는 수요를 간단하게 말하면 어떤 재화나 서비스를 일정한 가격으로 사라는 욕구를 뜻합니다. 혹시 요즘에 여러분이 유독 꼭 사고 싶은 물건이 있으신가요? 한번 떠올려 보세요. 만약 그것이 정말 사고 싶으신 물건이라면 여러분께서는 대략 그 물건이 얼마인지 어떻게 있는지를 모두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사는 사람 관점 말고 파는 사람의 관점에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제품을 만든 목적이 뭘까? 이 물건은 어떻게 어떤 과정으로 만들어질까? 이 회사는 순수익이 많이 남을까? 어떤 시스템으로 돌아갈까? 이 보고 있는 거, 입고 있는 거, 먹고 있는 것들까지 모두 누군가의 생산자의 관점에서 기획하고 만들어낸 것입니다. 사실 큰 부를 이룬 부자들은 자세히 보면요, 이러한 공통점들이 있습니다요. 첫 번째는요, 대부분의 부자들은 생산 또는 창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사람들은 수요가 많은 물건이나 서비스가 무엇인지를 잘 파악하고 있어요. 세 번째는요, 이 물건과 서비스를 시스템으로 굴러가게 만든다입니다. 제가 가장 잘 알고 있고 경험이 있는 식품업을 토대로 한번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식품업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수요를 가지고 있을까? 인간의 욕구를 다섯 가지 단계로 정리한 메슬로우의 피라미드에서 식욕은 첫 번째 단계에 해당하는 인간의 가장 기본적이고 생리적인 욕구입니다. 저는 다른 어떤 식품을 먹지 않고도 링겔로만 영양분을 공급받을 수 있는 날이 오기 전까지는요, 사람들은 식욕에 대한 기본적인 수요는 무조건 항상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서 식품업을 시스템으로 얼마나 많이 생산하고 판매할 수 있을까? 네, 저는요, 캐리델리를 창업할 때부터 저의 중장기 목표는 기업화가 되는 것이었어요. 장사를 할 때 내 시간과 실력만으로는 생산할 수 있는 양과 영향력의 규모가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시스템을 만들어서 내 시간을 최대한 확보하고 싶었었고요. 더 중요한 곳에 쓰고 싶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물건 자체를 파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스템을 파는데 더욱 집중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단순히 이 물건을 더 파는 데 집중했다면 저는 어떻게 하면 이 시스템을 팔아서 물건을 더 많이 파는가를 고민하고 또 고민했었습니다. 저는 사업에는 크게 세 가지의 부류의 사람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장사를 하는 자영업자, 사업가, 그리고 기업가입니다. 장사는 그 일을 내 시간과 에너지로 잘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니까 장사에서 중요한 것은 나의 실력입니다. 장사에서 사업으로 넘어가려면요, 나보다 내 일을 더 잘해줄 더 뛰어난 인재들이 많을 때 비로소 사업이 됩니다. 사업가가 되려면요, 사람이 중요합니다. 나보다 뛰어난 인재들을 견제할 것이 아니라 나보다 더 내 일을 더 잘해줄 수 있는 사람들이 많아져야 합니다. 그리고 이 사업의 단계에서부터 사장이 없어도 돌아가는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개발해야 하는 것이죠. 기업가는요, 해당 업계의 리더가 되어서 업계를 대표할 수 있을 때를 말합니다.
사업과 기업의 가장 큰 차이점은요, 사업은 업계의 리더가 아니어도 가능하지만 기업은요, 그 업계의 월등한 리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기업은 사업보다도 더 튼튼한 전체적인 시스템이 잘 구축되어 있어서 사장이 없어도 끄떡없이 돌아갈 수 있어야 하며 여러 가지 변수의 리스크들을 컨트롤할 수 있어야 하는 상태입니다. 은하계를 예시로 들면 장사는 별 하나를 만드는 것이고 사업은 은하계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업은요, 그 은하계를요, 수십 개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자신의 성향에 맞게 자영업자, 사업가, 기업과 무엇을 선택하시든 저는 모두 좋다고 생각합니다. 무조건 기업가가 되세요 하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은요, 지금 현재 직장을 다니고 계시던, 투자를 하고 계시던, 장사나 사업을 하시던 어떻게 하면 이것을 시스템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느냐의 관점에서 행동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영향력의 규모가 얼마나 커질 수 있느냐에 따라서 부는 더 빠르게 확장될 것입니다. 두 번째, 돈그릇을 키우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성장의 단계가 있습니다. 장사를 못하는 사람이 사업을 하기는 어렵고요. 사업을 하지 못하는 사람이 기업가가 되기가 어려운 것처럼 저는 한 사람이 경제적 자유를 이루기까지에는 1년의 성장 단계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 한 사람의 10대, 20대의 성장기를 자영업자로 생각하고요. 30대, 40대의 성숙기를 사업가로 생각해봅시다. 그리고 40대, 50대 이상의 안정기를요, 기업가로 비유해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사람의 성장기, 장사의 시기에는요, 지속적으로 영향력을 늘리기 위해서 성장에 재투자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10대, 20대에서는 제가 여러분께 실행력, 리더십에서 가장 중요한 커뮤니케이션 스킬 등 내 재능에 투자하는 재능테크를 하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도 이것입니다. 제가 캘리델리를 예시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저는요, 캘리델리 장사 초기 단계에 거의 5년 동안은요, 투자 지출에 집중을 했습니다. 거의 돈을 벌려고 하기보다는 영향력을 키우기 위해 성장에 재투자하고 땅을 넓히려고 노력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요, 크기만 키우는 데 집중한 것이 아니고 강하면서 안정적으로 크기를 키우는 것에 굉장히 집중했었습니다.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세계를 대상으로 확장한 것이 아니라 우선은 유럽에서 튼튼하게 영향력을 넓히는 것을 집중하려고 노력했었습니다. 성장기 장사에서는요, 거의 대투자 몰입을 했다면 캘리델리가 5년이 지나고 성숙기 사업 시기에 접어들었을 때는요, 어느 정도 재투자를 하면서 돈을 열심히 뭉쳤습니다. 그리고 유능한 인재들에게 투자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조단이 유니콘 기업의 세계적인 인재들을 모셔올 수 있도록 정말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사람의 성숙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이 성장기 때 쌓은 리더십과 커뮤니케이션으로 사람의 마음을 얻어야 합니다. 나 혼자 힘으로는 사업을 성공하기가 정말 어려울 거예요. 같은 비전을 가진 존경하는 롤모델이나 동료, 직원, 그들의 마음을 설득하고 그들에게 배우겠다는 마인드를 가지시고 실행하셔야 합니다. 안정기 기업에 넘어와서는요, 안정궤도에 들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요, 내가 없이도 모든 것이 운영되게 시스템을 만들어야만 시간을 더 중요한 곳에 쓰실 수 있고 모든 것을 꼭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더 유능한 팀원에게 위임을 잘 하셔야지만 회사도 자신도 더 크게 성장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성장 단계별 가장 헷갈리는 베스트 3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소개해드린 사업과 경제적 자유의 성장 세 가지 단계에서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것이 투자와 지출인데요. 몇 개의 예시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 예시는요, 성장기, 장사의 단계에서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코칭해드린 한 자영업자분께 저희 유튜브에서 무료로 이벤트 할 기회를 드리겠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마침 첫 런칭을 하시니까 구독자 여러분께 할인을 많이 해주시면 이번에 마침 제품도 많이 팔고 홍보의 효과를 제대로 보시면 좋겠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이분은 이득이 남지 않을까봐 고민을 하더라고요. 런칭부터요.
그런데 지금 장사 단계에서는 돈을 벌려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영향력을 높이는 것이 저는 정말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만약 이 홍보 영상을 통해 100개를 팔면 남는 것이 없어서 적자가 날 수 있지만 만약 500개, 1000개 이상을 팔면 오히려 런칭부터 이득을 볼 수 있는 구조가 될 수 있었거든요. 고객의 양과 규모가 커질수록 비용 절감을 컨트롤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성장기, 장사의 시기 때는 맛도 중요하지만 영향력을 늘릴 수 있는 마케팅에 정말 집중하셔야 합니다. 실생활 속에서도 이런 비슷한 사례들을 많이 보실 수 있는데요. 10대, 20대 성장기에 성장에 투자하는 것을 절대 관가하시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어떤 지인분은요, 20대에 집을 너무 일찍 사서 대출금을 갚기 위해서 더 많은 성장의 기회들을 잡지도 못하고 시도하지 못하는 경우를 봤는데요. 성장에도 무조건 투자를 하셔야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20대 때 저축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영향력을 늘릴 수 있도록 적어도 월급의 10%는 자신의 성장에 투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또 이번에는 장사 말고 사업을 하고 계셨던 한 분의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요식업 매장을 여러 개 내고 사업을 하시는 분이 계셨는데요. 그분께서 켈리 나는 너처럼 성공을 하고 싶어 라고 저를 찾아와 주셨었어요. 이분은 오프라인 매장이 여러 개 있었지만 직원들을 관리하기가 어려우니까 오프라인 매장보다는 온라인 사업에만 더 집중을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이셨어요. 하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매장도 여러 개 가지고 있고 오프라인을 몇 년 하셨고 이미 잘하고 있었던 것에 더 집중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었어요. 이 사업의 단계에서는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고객의 마음, 직원의 마음, 사람의 마음을 얻으시는데 집중을 하셔야 한다고 생각해요. 많은 분들이 사업을 어느 정도 하다가 어려움이 부딪히면 딴 거 하려고 하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그런데 그 장애물이 왔을 때 바로 성장을 하는 것이거든요. 사실 온라인 사업도 마진율 싸움도 해야 하고 가보면 더 큰 장애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저였으면요, 지금 당장은 직원 관리도 힘들고 수익도 좋지 못할 수도 있을지라도 매장을 어떻게 하면 100개 늘려도 직원 관리를 잘할 수 있는지 생각하면서 직원 관리도 시스템화하는 것이죠. 이미 잘하고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배울 것 같습니다. 제가 예시로 든 성장기, 성숙기, 안정기처럼 여러분도 비슷한 상황에서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요. 내가 지금 현재 상황에서 투자 지출을 잘하고 있나? 소비 지출을 하고 있나? 헷갈리실 수도 있어요. 여러분, 투자 지출이 긴가민가 하시고 궁금한 것이 있다면 질문을 댓글창에 남겨주세요. 그리고 네 번째는요, 부는 시간이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경제적 자유는요, 내 생활비를 벌지 않고도 경제생활이 가능한 경우, 즉 이자로 살 수 있을 때 경제적 자유를 이루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저는 제 자녀에게 경제적 자유만의 삶이 아닌 웰싱커의 삶을 살라고 하고 싶습니다. 웰스, 부유함, 풍요로움을 뜻하는 이 단어는요, 돈이 많은 리치라는 단어를 포함하는 단어입니다. 돈도 있지만요, 부, 관계, 행복, 건강, 공헌 이 다섯 가지 요소들이 모두 균형 있는 웰싱커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주변에 부자라고 하지만 사실은 바쁘다 바뻐를 남발하면 주변인의 대소사를 못 챙기는 사람들은요, 리치한 사람입니다. 즉, 돈만 많은 사람일 수가 있지만 켈리가 말하는 웰싱커는 아닙니다. 이 다섯 가지를 균형 잡힌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당연히 첫 번째, 경제적 자유가 받쳐줘야 하고요. 두 번째, 시간이 받쳐줘야 하는데 이 시간이 있어야지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행복을 누릴 수 있고 건강을 관리하고 타인을 위한 공헌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없는 부자는 이 모든 것을 할 시간이 부족합니다. 켈리도 과거에 돈이 많길 바랬던 이유가 시간이 많기를 바랬기 때문입니다. 10억을 벌 거야 보다 내가 3년 안에 10억을 벌 거야 얘는 어마어마한 에너지 차이가 있습니다. 데드라인이 넣었을 때 생명력이 생기고 잠재의식이 혁신적인 생각을 하기 때문이죠. 계속해서 혁신적인 루트를 찾지 못했다면 지금 아마 열심히 일하는 시간이 없는 사업가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뻔한 이야기다 하시지 마시고요. 가슴 떨리게 하는 높은 목표를 설정해 보세요. 그리고 꼭 데드라인을 함께 설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목표와 데드라인을 댓글창을 통해 공유해 주세요. 저는 이 뻔한 방법으로
100년이 넘는 시간을 5년으로 단축시켰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시간 부자가 되어 여러분의 시간을 단축시켜줄 노하우를 공유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눈팅만 해서는요, 변화는 찾아오지 않습니다. 기적은 행동하는 자에게 찾아옵니다. 감사합니다. 응원합니다. 사랑합니다.